부모님께 안내해드리는 키보드 설명법입니다. 키보드는 입력이죠. 출력은 모니터고, TV는 출력이고, 컴퓨터는 입력이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건데요. 키보드만 유용히 쓸수 있어도 기본만 알아도 유튜브를 보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키보드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본다 그래도 유튜브 검색을 하는데 이 자판에 반도 안 씁니다. 어차피 절반이 한글 자판이죠. 자음 모음.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여기 지금 ESC라고 있는데요. ESC.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ESC는 그 취소한다라고 보면 돼요. 취소.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뭔가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핸드폰을 만지거나 하다가도 이렇게 꺼버리잖아요. 껐다가 다시 하잖아요. 예, 완전히 안 되면은 그냥 껐다 키면 되는데, 이 컴퓨터를. 그 전에 이걸로 이제 취소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쭉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그 옆에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시면 되고, 여기 캡스룩이라고 한 중앙 쪽에 있어요. 좌측 맨 끝에 중앙에 캡스룩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영어 알파벳이 대문자가 되고 또한번 누르면은 소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무슨 영어 작문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게좀 중요합니다. 캡스룩 밑에 SHIFT라고 해서 왼쪽에서 제일 긴 거. 이 쉬프트가 있는데 우리 그 된소리 있잖아요. 된소리. 이 자판에 보면은 이 쉬프트 키이 위에 여기에 이제 Q가 있고 여기에 한글은 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읍이죠. 바보 누르겠다 그러면은 비읍 요거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아 K 아 그래서 바 그리고 비읍도 누르고 여기 5를 누르면 돼요. 핸드폰 자판이랑 다르죠. 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우, 아,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일본말로 빠가라는 말이 있죠. 빠가. 그러니까 비읍이 아니라 쌍비읍이에요. 그럴 때에는 쉬프트 요거를 누르고 있는 중에, 누르는 중에 비읍을 이걸 다시 눌러야 쌍비읍이 나옵니다. 예, 이해되시죠? 쉬프트는 이 지금 자판에 보면은 비읍을 쌍비읍으로 만들고 여기는 이제 요 바로 여기가 지읒인데 비읍 옆에가 지읒을 쌍지읒으로 만들고 그 옆에 디귿을 쌍디귿으로 만들 수 있고 기역을 쌍기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된소리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중에 눌러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뭐 컨트롤 키도 있고 윈도우 키도 있고 알트 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지금 맨 밑에 가운데 길다란 거를 스페이스바라고 합니다. 이거는 띄우기예요. 띄우기. 띄우기가 뭐냐?
우리가 문장을 쓸때 나는 무엇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고 무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한칸 띄죠. 이렇게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냥 한칸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글자를 쓸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게 좀 글자가 되게 키가 큽니다. 키보드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종도 이런 거를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붙였으면은 비 내리는 영종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현미 띄고 그비 내리는 영종도 이런 식으로 쳐야 정확하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주현미만 쳐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쭉 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만 자료가 방대하겠죠. 아니면은 제목만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일단 필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뭐냐? 여기에 오른쪽 위에 요 조금 긴거 있어. 이게 백스페이스라고. 아까 여기 긴게 밑에 있는 긴 바가 정방향의 화살표라면 이 백스페이스는 뒷방향의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는 띄고 무엇 이렇게 썼다면은 이거를 지우고 싶다. 그럼 백스페이스라면은 이 엇, 무, 순으로 지워집니다. 글자를 쓰다가 한글이라고 한글 해야 되는데 함글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이거 리을, 그 다음 한번더 누르면 으, 한번더 누르면 기역, 한번더 누르면 미음 이렇게 지워져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수정을 하면 된다. 백스페이스하고 스페이스의 차이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뭐냐? 바로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엔터키입니다. 엔터. 여기 엔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앙 오른쪽에. 여기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도 돼 있는 키보드도 있고, 이렇게 하나 더 크게 이렇게 돼 있는 키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입력이라는 겁니다. 입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유튜브에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하는 란이 있죠. 이렇게 검색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키보드를 아예 마우스로 한번 누르면 밑에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니까 입력할 준비가 돼 있다. 깜빡깜빡 하는 게 커서라고 합니다. 커서. 커서. 깜빡이는 거. 이렇게 밑에. 그러면 여기 밑에서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깜빡거린다 그러면 여기 입력 준비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궁금한 거. 예를 들면 뭐 대선 특집 궁금하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쳤어요. 어떻게 쳤으면은 이게 대통령 후보 뭐 대통령 뭐 토론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야 그거를 검색을 쭉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라라고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그 명령을 하는 게 뭐다? 여기에 엔터. 이게 엔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프트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오래 하다 보면은 능숙해지고 능숙해지다 보면은 왼손 오른손을 같이 올려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게 여기 Alt 컨트롤이 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게 뭐냐? 여기에
델리트 키입니다. 델리트. 영어로 딜리트죠. 딜리트. 이제 지우는 건데, 아까 여기 백스페이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백스페이스. 요거는 뒤로 지워가는 거고, 딜리트 키는 끌어당기면서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 썼어요. 여기서 지우고 싶어. 근데 가, 나, 다를 쓰면은 여기에서 또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커서가. 여기 뭘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여기서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백스페이스 얘를 아까 하는 건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잘못 썼어. 그래서 가, 나, 다 했어. 근데 이 커서가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끌어오면서 지워져요. 이렇게. 이거는 설명도 필요 없고 딜리트랑 백스페이스가 지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사실.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거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키보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윈도우 키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윈도우 키가 아니고 한 슬러시 0이라고 있습니다. 한 0. 그러니까 한글이 되었다가 영어가 되었다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할 건데 여기를 뭘 해서 딱 여기를 마우스를 딱 누르면은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눈이 잘안 보이고 자이 키보드 자막에 잘 외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걸 이 키보드만 보면서 미음이나 니은이나 쓸거 아닙니까? 그 썼는데 미음이 A도 되고 미음도 돼요. 여기 보면은 요 D 여기가 막 이렇게 D가 알파벳 D가 있는데 여기 알파벳 D가 있고 그 한글에 이응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이응으로 돼 있다. 여기가 썼는데 이응이 돼 있다. 그럼 한글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영어로 돼 있어. D로. 그러면 여기 한영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키보드에 여기가 가나다라 와봐서 쓸수 있는 란이 이렇게 있는데 좌측은 보통, 왼쪽에는 보통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우측에는 아야, 어여라고 하는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유튜브로 이런 거 영상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컴퓨터에 가만히 앉아있기 좀뭐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앉았다 일어서기 합니다. 운동 같은 것도 괜찮고 재미난 거볼 때. 그래서 요즘에 그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도 추천을 하나 드리면은 도시어부라고 이덕화하고 이경규 나와가지고 이제 낚시하는 건데 요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 것도 재밌고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고 싶다. 옛날 드라마라던가 드라마 제목 아니면 주연 뭐 이순재라던가 뭐 백일섭이라던가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관련된 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보면 되고 뉴스 같은 경우도 실시간 뉴스가 나옵니다. 실시간 뉴스라고 검색을 하면 각 채널별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 시민들이 만든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오마이뉴스라던가 그러니까 정치색 상관없이 시민들이 직접 제보를 받거나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이런 것들은 TV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편파적인 것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